자, 여기가 왜 좋으냐. 이렇게 앉았을 때 선수들이 경기장에 드나드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볼 수 있고요. 사인으로 청구할 수 있겠어요. 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김연아 선수가 점수를 기다리게 될 장소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피겨 역사상 26년 만에 2연패에 도전하는 김연아 선수. 아, 저 앞자리. 네, 그 모습을 경기 전부터 경기 후까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명당 맞죠? 자, 또 다른 경기장의 명당은 어딜까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장 명당은 종목과 경기장의 특성 그리고 관람 포인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네, 저는 지금 아레나 아들러 경기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이상화, 모태범 선수 등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는 빙속 여제 이상화 선수.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 신화를 썼던 이상화 선수는 업그레이드된 스피드로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상화 선수의 금빛 레이스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명당은 또 어디일까요? 가까운데 아닐까요? 가장 기다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앞에 시상대가 있기 때문에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시상식을 볼 수 있는데요. 이상화 선수, 과연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겨줄지 기대됩니다. 자, 두 번째 명당 포인트입니다. 바로 결승 지점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서 볼 수 있으니 이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약 22만 원입니다. 상생하겠어요. 네, 2014 소치 올림픽, 어디서건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진정한 명당입니다.